재활용, 업사이클, 음습, 업사이클 소재뱅크, 업물상. 비건 가죽.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들의 모피와 가죽을 얻기 위해 매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기도 힘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도살되는 동물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 동물보호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피와 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단연 의류업계인데요. 2018년 런던 패션위크 및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등 여러 브랜드들이 모피 제품 생산을 중단하였고 2021년 12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모피 산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가가 앞장서 승인하였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동물성 소재를 대체하는 비동물성 소재로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테르, 식물성 섬유인 한지 가죽 원단, 코르크 나무 껍질 원단, 파인애플 섬유, 선인장 섬유 등의 대체 원단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식물성 섬유인 비건 소재는 동물의 살생이 필요 없고 보온성과 내구성 면에서 가죽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며 그 질감이 가죽과 매우 비슷하고 또 동물 소재보다도 저렴하여 실용성과 경제성 모두를 만족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건 섬유의 수성 윤세 방식으로 디자인을 입혀 비건 가죽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